안녕하세요. 미카와 심리 상담 미카입니다. 오늘은 오래전에 선물로 받았지만 최근에 써야 다 읽은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서점 주인이 되었습니다. 라는 독일 에세이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영상과 사진은 이 책과 관련 있다기보다 오스트리아 빈과 관련 있다는 것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이 책은 독일에서 문학평론가로 활동한 페트라 하르틀리프가 오스트리아 빈의 작은 서점 주인이 되었던 경험을 쓴 에세이로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페트라 부부가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40평대 전통 서점이 매물로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흔히 하는 말로 피리 꽂혀 메일로 입찰을 했다가 덜컥 낙찰이 되는 바람에 오스트리아로 가는 것으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참고로 오스트리아 빈은 우리에게 비엔나로 잘 알려진 도시입니다. 처음 몇 페이지를 넘겼을 때 끝까지 안 봐도 뻔한 스토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 부부에게 고단한 여정이 펼쳐지겠구나. 다른 일도 아닌 국경을 건너가서 지역 서점을 하겠다니. 그것도 독일에서의 안정된 삶을 버리고 이웃 나라의 작은 서점을 하러 간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부모를 비롯한 지인들은 정신 나간 일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 오스트리아에 대한 정보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오스트리아를 그냥 알프스 산간의 작은 나라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역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스트리아는 한때 독일을 지배했고 독일과 국경이 맞닿아 있으며 독일과 문화와 언어를 공유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수도 빈은 매우 유수 깊은 도시였고 이전의 건축물이 하나같이 웅장하고 예술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의 만족도가 매우 큰 도시였습니다. 마치 보물 같은 도시를 발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책을 점점 읽어나갈수록 제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서점을 낙찰받은 후 부부는 번갯불에 콩구워 먹듯이 아이들을 데리고 삶의 터전을 오스트리아로 옮겨 집을 구할 때까지 친구 집에 더부살이를 하며 은행과 부유한 친구에게 돈을 빌립니다. 남편은 출판사에서 잘 나가고 있고 아내는 문학평론가라 서로 자신의 분야에서 일하며 사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는데 무엇이 그들 하여금 이런 모험을 하게 한 것인지 참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소재가 서점이다 보니 우리나라 상황과 많이 비교가 되었습니다. 서점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나라를 불문하고 다소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나가는 손님이 서점에 들어와 책에 대해 물어보면 자신의 지식으로 설명해주고 책을 사게 만드는 그런 모습에 대한 동경 같은 것이 있다고나 할까요? 그들은 서점을 리모델링하고 눈코 뜰새 없이 개업을 준비하여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에 개업합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아 매물로 나온 서점인데 생각 외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빈 사람들은 단지 소설뿐만 아니라 뜨개질, 나무 가지치기 하는 법에 이르기까지 온갖 종류의 책을 사러 옵니다. 언젠가부터 학습지 파는 곳이 되어버린 우리나라의 작은 서점과 달리 빈의 작은 서점은 존재 의미가 살아 있습니다. 서점 매출은 계속 오르고 직원을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 서점 직원 고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그곳에서의 다양한 삶을 엿보게 했습니다. 2018년 영국의 어느 주간지 조사 결과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뽑힌 곳이 오스트리아 빈이었습니다. 서울은 79위였습니다. 이런 면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 당시 2004년이 여전히 동네 책방이 잘될 때이기 때문일까요? 그런데 우리나라 상황을 대입해 보면 2004년에도 서점은 그렇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부산 동보서적이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을 때였지만 점점 매출이 감소하여 폐업하기 직전의 시기였습니다. 어쩌면 오스트리아 빈의 서점들도 이 시기를 정점으로 점차 내리막길로 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서점 역시 매물로 나오면서 이 책의 저자가 인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작은 서점이지만 작가들의 출간 행사도 유치합니다. 그리고 국제 도서전에도 참가합니다. 서점 주인이 국제 도서전에 간다는 것이 좀 생소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 도서전은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큰 출판사들이 참가합니다. 또 그녀는 문학 비평가지만 서점을 운영하면서 추리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녀의 책이 출간되어 그녀의 서점에 진열이 되었습니다. 한 번씩 손님들은 자신들이 사는 책의 저자가 서점 주인이라는 것을 알면 놀라워합니다. 서점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가장 꿈꾸는 장면이 이런 것 아닐까요? 경제적 안정과 동시에 작가로서 자신이 좋아하는 글을 쓰는 것 말입니다. 이 저자는 서점을 운영하는 수완 또한 남달라 보입니다. 서점을 단지 책을 파는 곳이라고 생각했다면
다른 서점처럼 문을 닫아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서점을 전문화시켰고 비록 책을 파는 곳이지만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고용했습니다. 서점은 총 3개가 되었고 종업원은 모두 12명이 되었습니다. 저자는 서점이 단지 책을 파는 곳이 아니라 고객에게 최대한의 지침과 정보를 주는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높은 급여를 주더라도 이탈리아 책 코너에는 이탈리아인을, 프랑스 책 코너에는 프랑스인을 고용했습니다. 그 결과인지 몰라도 적어도 이 책의 서점 사업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 이후에 이 서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세상이 변해가는 모습은 어디에나 비슷하기에 지금은 또 달라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와 상황이 비슷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비는 매력적인 도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